홈 프로듀서 분들이 조금 따라 하실 수 있고 후반 작업을 셀프로 완성하고 마스터링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최종 마스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튜토리얼 형태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홈 프로듀서 분들이 작업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더보드 스튜디오 김지용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이제 스튜디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제 DJ로도 활동했었고 프로듀서로도 활동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주로 믹싱과 마스터링을 스튜디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더보드 스튜디오는 2018년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힙합, 케이팝, 뭐 EDM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믹싱과 마스터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디지털 관련된 작업들도 많이 하지만 이제 바이닐 관련된 그 마스터링이나 후반 작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드웨어 장비 그리고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 장비를 이제 혼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의 뭐 이제 슬로건이라고 하면 이제 be creative, we'll do the rest.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창의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시고 저희가 나머지를 맡겠습니다 라는 게 저희 모토라서 또 아티스트 분들이나 작곡가, 프로듀서 분들이 다양하게 자기 창의성을 발휘한 부분들을 저희가 더 빛날 수 있게 도와드리는 형태로 저희는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전자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이제 전자음악에 대해서 되게 애정과 관심이 많다 보니 전자음악 프로듀싱을 하다 보면 사실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제 음향과 사운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제 작품을 좀 더 좋게 만들어 보고자 시작했던 게 이제 음향과 사운드에 대한 공부였다면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쪽에 더 많이 몰입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운드 음향에 몰입하다 보니 이제 주변에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이나 프로듀서 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작업을 하다 보니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쪽에 좀 더 재능이 있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내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래 했던 포지션과는 다른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의 길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후반 작업이란 부분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적용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믹스가 왔을 때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작업을 해서 마스터링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 믹스의 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방안으로 새로운 어떤 사운드를 제안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 작업에서 공통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하면 더 나은 전달력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링이란 부분도 사실 요즘 워낙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제 음악을 청취하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에어팟으로 음악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차에서 주로 들으시고 어떤 부분은 뭐 페스티벌이나 콘서트장에서 듣는 사운드를 되게 중요하게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좋은 전달력을 가진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후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사실 이제 개인 작업자분들이나 이제 프로듀서분들이 사실 마스터링 스튜디오나 이제 믹싱 스튜디오처럼 좀 정확한 모니터링 환경을 갖추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 룸 자체가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설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후반 작업자들이 조금 더 객관적인 환경, 조금 더 중립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매체 표준에 맞는 사운드를 더 좋은 전달력으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게 후반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믹싱을 사실 정의 내리기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믹싱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음악의 개별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최종으로 듣는 스테레오 환경으로 조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뭐 돌비 서라운드나 다양한 입체 음향 포맷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취 리스너들은 아직 스테레오 환경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스테레오 환경에서 개별적인 음악 요소들이 다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끔 조정하는 과정이 믹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링 같은 경우는 더 나은 전달력을 가지기 위한 최종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매체 환경,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뭐 에어팟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차에서 듣고 동일한 좋은 전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기 위한 최종 조정 작업이 마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믹스랑 마스터링을 저는 예를 들어 가구를 만드는 거에 좀 비유할 때가 있는데요. 가구를 조립하고 어떤 형태를 만들고 이거는 이러한 모양이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방안이 믹스에 가깝다 라고 본다면 마스터링은 그렇게 만들어진 가구를 약간 마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배음을 쌓고 거슬릴 수 있는 주파수나 레조넌스들을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치 가구에 리스치를 해서 뭐 사포로 다듬고 마감을 고급스럽게 하면 더 가구의 퀄리티가 올라가듯이 마스터링 같은 경우도 그런 마감 작업을 조금 더 객관적인 모니터링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로 저희가 작업하는 방식은 인더박스와 아웃오브더박스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에디팅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DAW 안에서 보통 많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질감과 텍스처들을 저희가 이제 선호하는 장비들로 얻기 위해서 깨끗한 퀄리티의 마스터링 그레이드 컨버터로 서밍 작업이라던가 추가적인 인서트의 프로세싱 작업을 하고, 저희가 최근에 도입한 이런 디지털 패치 같은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사용함에 있어서 되게 유연함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믹스 트랙에 개별 하드웨어를 적용하고 그걸 또 나중에 이제 리콜하고 패칭하는 과정 있어서 플러그인 사용하듯이 더 유연하게 또 각각의 그 아티스트에 맞는 그런 하드웨어 셋업을 저희가 따로 구성을 해놓고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한 작업 방식이 저희는 가장 효율적으로 아티스트 분들에게 좋은 만족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인더박스 프로세싱의 가장 장점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과감하고 실험적인 프로세싱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컴프레서를 네다섯 개 이상 동시에 한 트랙에 건다던가 아니면 공간계 같은 경우를 정말 다양한 거를 동시에 섞어서 사용해본다 하는 부분들이 좀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음향에 있어서 뭐 정답이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작업했던 것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과격한 클리핑을 소프트웨어 플러그인들 통해서 발생시켜서 그런 사운드의 질감을 더 선호하시는 아티스트 분도 계셨고, 플러그인 작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함은 정말 다양하게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써볼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하드웨어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조합했을 때 나오는 약간 케미스트리 같은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드웨어만의 조합으로 탄생하는 좀 독특한 질감들이나 사운드적으로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하드웨어만의 독특한 개성들이 다 하나하나씩 담겨 있고, 100명의 엔지니어가 있다면 사실 100명의 다 다른 하드웨어 체인을 쓰고 있을 거예요. 독특한 개성을 좀 불러오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가져오는 것 같고, 높은 헤드룸 장비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마스터링 작업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디지털 헤드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점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높은 게인에서 작업을 할 때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그런 게인 스테이징에서 오는 그런 질감의 변화들, 마치 좋은 앰프를 썼을 때 스피커에서 소리가 바뀌는 것처럼 좋은 앰프 회로를 가진 하드웨어 장비를 통해서 얻어내는 질감들은 사실 굉장히 유니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홈 프로듀서 분들이 작업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프로듀싱이나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날그날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긴 한데, 이제 후반 작업을 직접 하셔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관성 있게 환경을 좀 통제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헤드폰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 때도 뭐 일관성 있는 그 레벨을 세팅을 하고 레퍼런스적인 사운드를 참고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트랙 들을 참고하셔서 그 트랙과의 어떤 비교, 개별 소스들의 밸런스는 어떠한지, 그런 부분들을 음향적인 레퍼런스를 참고를 많이 하셔서 비교하는 것을 많이 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그래도 작업 결과물이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좋은 퀄리티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홈 프로듀서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플러그인들을 많이 활용해서 작업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이제 홈 프로듀서 분들이 조금 따라 하실 수 있고 후반 작업을 셀프로 완성하고 마스터링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홈 프로듀서 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방법으로 또 사용하시기 편한 DAW를 활용해서 스템을 가지고서 최종 마스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실제 제 작업 방식과 동일하게 활용을 해서 한번 튜토리얼 형태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이제 열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젝트는 Shine Wide라는 이제 프로듀서, 국내 프로듀서 분입니다. 프로듀서 분의 이제 Without You라는 곡인데, 여름 분위기에 어울리는 신나는 하우스 뮤직 트랙이고요. 인스트 믹스나 그런 부분들은 뭐 워낙 잘 돼 있던 트랙이어서 저희는 스템으로 이제 보컬과 이제 전체 마스터 프로세싱을 가지고서 인더박스로만, 플러그인들로만 사용을 해서 하는데, DAW는 뭐 보편적으로 많이 쓰시는 DAW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Ableton Live 프로젝트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마스터링 DAW랑 뭐 일반적인 DAW랑 사실 사운드적으로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익스포트나 어떤 편집에 있어서 옵션이 편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도 이제 마스터링 시에는 웨이브랩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개인 프로듀서가
평가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에이블톤 라이브 같은 프로그램으로 또 충분히 이제 작업을 마스터링까지 끝내실 수가 있고, 이런 스템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의성이 너무 좋은 DAW라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DAW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는 프로젝트 안에서 바로 마스터링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프로젝트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분리하시는 편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편곡 단계와 이제 믹스 단계 또는 이제 믹스 후에 마스터링 단계를 좀 분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편곡 단계 프로젝트가 끝났으면 내가 작업한 곡이더라도 오디오를 다 익스포트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시작하시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곡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후반 작업을 스스로 하신다면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요즘 컴퓨팅 파워가 너무 좋아져서 사양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 번 더 내 프로젝트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따로 분리하시는 게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프로세싱 된 사운드를 한번 저희가 들어볼 텐데요. 지금은 모든 인서트와 모든 개별 소스의 프로세싱이 들어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벌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프로세싱을 끄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볼륨이 좀 작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게인을 쌓아 나가다 보니까 좀 게인이 좀 커진 느낌이 있죠. 최종 리미터까지 빠지면 굉장히 작은 레벨일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인더박스로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인더박스로 작업하시더라도 게인 스테이징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게인으로 처음부터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작은 게인에서 조금씩 조금씩 게인을 쌓아나간다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한 번에 한두 가지 플러그인이나 한두 가지 소스로 높은 음압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체인끼리도 서로의 게인 양에 따라서 작동되는 그런 방식이나 질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플러그인으로 너무 과한 효과를 얻지 않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개인 작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 마스터버스는 이제 바이패스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서 트랙 정리된 트랙들을 보면 지금 인스트 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컬 스템이 있는데, 이제 보컬 스템도 파트에 따라서 조금 제가 구분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트랙으로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전체 마스터를 바이패스한 상태에서 후렴구 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전체 마스터버스 프로세싱이 걸린 전후의 사운드를 비교를 하면, 물론 당연히 이제 볼륨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배음과 질감을 한겹 한겹 쌓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인더박스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배음이나 질감을 쌓고,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레조넌스나 원치 않는 주파수 영역대가 더 부각이 되거나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EQ나 좀 더 정교하게 깎을 수 있는 플러그인으로 도려내거나 좀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배음이나 질감을, 텍스처를 쌓고 깎고 쌓고 깎고 하는 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점점 레이어가 쌓이면서 더 사운드가 좀 두터워지고 탄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마스터버스를 하나씩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플러그인들이 걸려있는 것 같아서 조금 겁먹으실 수도 있지만, 예, 막상 하나씩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뭐 EQ나 컴프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셀프로 마스터링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가지 플러그인으로 너무 큰 효과, 너무 과한 효과를 얻지 않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 게, 너무 예를 들어 많은 컴프레션이 걸린다 또는 많은 EQ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커지는 음압에서 들었을 때, 이 작은 음압으로 들었을 때는 뭐 요 정도 차이구나 라고 싶었던 게
음압을 크게 키웠을 때는 굉장히 그 폭이 크게 느껴져서 뭐 예를 들어 펌핑감이 너무 과하다던가 아니면 너무 귀에 쏘는 사운드를 만든다던가 그런 관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싱으로 너무 과한 효과를 내지 않겠다라는 관점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으로 사용한 이제 컴프레서는 지금 보면 니브 33609 스타일을 이제 모델링한 아투리아 FX 컬렉션에 있는 컴프 다이오드 609라는 친구를 썼는데 이 친구는 사실 다양하게 33609 시리즈 관련된 부분들 많이 써봤지만 이런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세부적인 뭐 사이드 체인 필터를 쓴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미터가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 사실 이 펌핑되는 느낌이나 컴프레서의 그런 느낌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이제 귀로 듣고 이제 느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컴프레션이 걸리는지 이런 아날로그 하드웨어를 사용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스타일 모델링 하드웨어를 기피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미터링의 어려움 또는 시각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운드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지금 재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리덕션이 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미터가 표시가 되고 리덕션 양을 데시벨 단위로 0. 몇 데시벨 단위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오버 프로세싱이나 오버 컴핑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눈으로 보실 수 있어서 사용하기 되게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스터링에 사용하는 컴프레서를 사용하실 때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항상 아주 약간의 컴프레션, 작은 컴프레션으로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스터버스에는 보통 레이쇼를 굉장히 낮게 지금 1.5대 1이면은 일반적으로는 뭐 버스 컴프레서는 뭐 2대 1이나 뭐 이제 낮은 레이쇼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1.1대1까지도 갈 수 있지만 뭐 저는 1.5대1 정도로 사용을 했고 이 전체 이제 패러렐 프로세싱이 가능한 경우에는 100% 믹스를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조금 믹스 레벨을 좀 빼서 뭐 50% 가는 경우도 있고 70% 가는 경우도 있지만 믹스 레벨을 좀 조절해서 컴핑감을 조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항상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요 사이드 체인 이퀄라이저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사이드 체인 필터라는 걸 통해서 특히 이런 EDM 사운드의 장르 같은 경우는 저음의 펌핑이 굉장히 강해서 이거를 만약에 바이패스하지 않고 사이드 체인 이퀄라이저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게인 리덕션의 양을 한번 보세요. 자, 사이드 체인 컴프레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너무 작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이널 리미터는 좀 켜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게인 리덕션이 한 2dB에서 2.5dB, 2.7dB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이드 체인 필터를 넣은 경우에는 이 저음의 킥이나 킥의 어떤 서브 부분이나 서베이스 같은 부분이 건드릴 때 60Hz까지는 이 컴프레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덕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컴핑감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사이드 체인 필터가 들어가니까 아까 2dB가 넘게 리덕션 됐던 게 1.몇 dB 정도로 줄었죠. 그래서 이런 킥이 강한 음악, 그 다음에 되게 댄스 음악처럼 이렇게 어떤 베이스의 그런 그루브가 되게 중요한 음악에서는 이 과도한 컴프레션이 그 그루브감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사이드 체인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플러그인이 없어도 사실 에이블톤 기본 컴프레서 같은 것도 열어보시면 여기 사이드 체인 필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Q 같은 데서 내가 방해받지 않고 싶은 이제 주파수 영역대를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서 썼던 사이드 체인 이퀄라이저와 마찬가지로 좀 더 자연스러운 펌핑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스 컴프레서를 사용하고 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배음이나 질감이 쌓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또 정리해주는 프로세서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더하기 빼기와 같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더했으면 거기서 조금 과해질 수 있는 부분을 살짝 빼주고 덜어주고 그런 더하기 빼기가 계속 몇 차례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단한 질감이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바이패스한 상태에서 들어보면
들어간 상태에서는 자, 미묘한 차이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댄스 뮤직을 굉장히 사랑하고 댄스 뮤직에 대한 진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댄스 플로어에서 느껴지는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 두 가지 프로세서가 들어갔을 때 저는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조금 더 몸을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약간 그루브감이 조금 더 진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싱을 활용하게 되었고 두 가지를 다 뺀 경우에는 좀 더 플랫한 느낌이라면 네, 아무래도 이제 킥이 이제 때려줄 때 같이 컴핑이 되면서 전체 버스 컴프레서가 약간 그루브감을 형성해 주는 게 크거든요. 그런 컴프레서는 사실 뭐 이 니브 스타일의 컴프레서가 아니라 뭐 SSL 스타일의 뭐 VCA 컴프레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뭐 G버스 컴프레서 같은 것들 또는 뭐 에이블톤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는 글루 컴프레서 같은 것도 비슷한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낮은 레이시오와 네, 그다음에 너무 많이 리덕션이 되지 않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좀 비슷한 그루브감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그인 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으로 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플러그인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구독료가 저렴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독 시절이 아닐 때 개별 플러그인을 다 구매해서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구독까지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플러그인들을 이제 추가 구매 안 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이 엘리시아 이제 알파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하드웨어로도 워낙 유명한 마스터버스 컴프레서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미드사이드 컴프레션 기능이 있습니다. 브레인웍스 엘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살짝 걸었을 때 지금은 이제 미드사이드 모드로 쓰진 않았고 지금 이제 전체 그냥 버스로 썼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사이드가 되게 강조되는 음악을 쓰신다면 미드사이드 모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살짝만 지금 뭐 1dB 정도도 안 되는 리덕션을 가지고서 약간의 앰핑 느낌으로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스테레오 이미지도 좀 확장되는 느낌이 있고 좀 더 미드레인지의 그런 펀치감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세팅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엘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셋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요거는 지금 엘리시아 알파에서 지금 well done이라는 지금 프리셋을 활용한 거고 여러분들이 프리셋에서 저는 지금 이제 threshold만 조금 조정해서 컴프 리덕션이 좀 덜 걸리게 세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프리셋을 쓰는 거를 너무 겁먹질 않으시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프리셋은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노브들을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이거를 써야 되지라고 고민할 때 일단은 프리셋을 걸어서 한번 사운드가 어떤 식으로 드라마틱한 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거는 이제 그 걸리는 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레숄드라든가 아니면 믹스 노브를 통해서 믹스의 양을 조절해서 약간씩 어떻게 보면은 양념을 더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의 향신료, 약간의 그런 MSG를 더하는 느낌으로 라이트하게 블렌딩 되도록 양만 조절해 주셔도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플러그인이나 이런 하드웨어 모델링 된 제품들을 사용할 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별 기능에 대해서 한번 진득하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직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시아 알파 같은 경우가 들어갔을 때 보컬이 포함된 미드레인지의 좀 존재감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형태로 또 하나 층을 쌓은 거죠. 지금 보시면 뭔가 하나 층을 쌓았고 다이나믹 EQ로 살짝 정리를 해줬고 또 뭔가 층을 하나 또 쌓았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또 다듬어 주는 것들이 뒤에서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다음으로 들어갈 거는 약간의 saturation인데요. 이 saturation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테이프 saturation에서 좀 비롯된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포화 상태
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Satu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종종 이제 뭐 오버드라이브나 디스토션과도 이제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배음이 증가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Brainox라는 것도 저는 지금 여기다 UAD 버전을 걸었지만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에도 똑같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플러그인 얼라이언스 버전을 쓰셔도 이제 되실 것 같고, 이 BX 세츄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에다가는 세츄레이션을 조금 더 주고 미드에는 약간만, 사실 이런 장르적인 특성에 따라서 미드 사이드 컨트롤의 양이나 질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레트로한 사운드나 로파이한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스테레오 이미지를 되게 좁히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최근에 어떤 사운드적인 경향이나 믹스의 경향을 봤을 때는 스테레오 이미지가 굉장히 와이드하고 넓은 믹스들을 선호하고, 또 그런 음악들이 뭐 빌보드 차트나 대중음악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에서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미드 사이드를 너무 많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좀 컨트롤 해보시는 걸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이드 정보를 너무 많이 건드리게 되면 위상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AB 테스트, 걸었을 때, 안 걸었을 때 전후를 좀 비교해 가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플러그인을 사용하실 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밴드를 이제 걸었는데, 사실 이제 멀티밴드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뭐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이제 팻필터의 프로 MB라는 걸 좋아하는데, 프로 MB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아주 약한 레벨의 다이나믹 EQ 같은 느낌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를 굉장히 많이 세분화해서 쪼개서 하고 있고, 저는 이 개별 밴드가 너무 과하게 도드라지게 튀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살짝살짝 눌러주는 역할을 해서, 최대로 리덕션 되는 레인지가 보통 2dB나 3dB 언저리라서 많이 눌리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 6번 밴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오히려 부스팅을 해주고 살짝 눌러주는 게 이 장르적 특성상 킥의 펀치감을 조금 더 강화해 주고, 댄스 음악은 이제 킥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많이 하는 스타일로는 서브 대역은 조금 컨트롤을 해주고 100에서 200 사이 정도의 어떤 킥 펀치 같은 경우를 살짝 앞으로 도드라지게 만들면,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면 네,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쌓은 것들을 좀 다시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차근차근 좁혀간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한 번에 한 플러그인으로 많이 줄이게 되면 어색한 컴핑감, 어색한 그런 펌핑의 느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전체 마스터버스를 사용하실 때는 조금씩만 눌리게 하시는 걸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고, 멀티밴드가 좋은 점은 전체 대역대가 한꺼번에 움직인 게 아니라 개별 음역대를 조금씩 컨트롤해 줄 수 있어서, 만약에 내 믹스가 너무 좀 약간 고역대가 좀 많이 쏘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쪽 밴드를 좀 더 많이 눌러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음역대별로 조금씩 세분화돼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EQ랑은 또 차이가 있는 게, EQ는 물론 이제 다이나믹 EQ를 쓰면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쓸 수 있지만, 이제 스태틱한 고정 EQ를 쓸 때는 그 톤의 어떻게 보면 변화가 고정적으로 모든 구간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나오는 구간만 살짝 컨트롤해 주고 싶을 때는 이런 멀티밴드를 좀 세분화해서 나눠서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스터링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다가 바로 레조넌스를 컨트롤하는 건데요. 레조넌스라는 거는 어떤 특정 주파수나 음역대가 너무 강하게 공명음을 발생시키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음압을 리미터나 이런 걸로 키웠을 때 두드러지게 좀 듣기 좋지 않은 이런 사운드들을 만들어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배음이 추가되는 컴프레서들을 걸었을 때 배음이 내가 듣기 좋은 사운드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듣기 안 좋은 사운드에도 배음이 걸려서 더 강조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레조넌스를 좀 컨트롤해 주는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음압을 끌어올렸을 때 자연스러운 음색을 얻을 수가 있고, 저는 지금 브레인웍스의 디지털 이퀄라이저 V3를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에도 있습니다. 플러그인 얼라이언스에도 동일하게 있고, 이거의 장점은 여기 보시면 개별 솔로
네, 이렇게 주파수 영역대를 클릭을 하시면 이 개별 밴드를 굉장히 좁은 Q 값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좁은 Q 값으로 일부러 레조넌스를 더 강조해서 모니터링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더 듣기 싫은 주파수 영역대를 찾아내기가 수월하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워낙 유명하신 조지 마센버그 교수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GML EQ 같은 걸로 많이 하시고, 저는 이제 하드웨어로 GML EQ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로도 많이 작업을 할 때 이제 레조넌스 제거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 EQ가 없더라도 뭐 예를 들어 제가 일부러 지금 기본 EQ로 한번 해보면, 기본 EQ에서도 굉장히 높은 Q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옵션을 이용해서 높은 Q 값으로 지금 앞에서 레조넌스를 거의 제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많이 제거할 필요 없지만, 이렇게 굉장히 좁은 Q로 레조넌스 포인트를 잡아서 게인을 이렇게 깎아주시는 것도 일반적인 뭐 이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또는 이제 서지컬 이퀄라이저로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거에도 좋은 게 이제 팻필터 이제 프로Q3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좁은 Q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쓰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레조넌스를 제가 밴드별로 조금씩 컨트롤하고,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레오 위스를 조금 넓혀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요거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스터링에서 사실 요즘에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테레오 이미지가 좀 넓어지는 걸 많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존을 이제 통 모듈로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개별 모듈들만 좀 골라서 쓰는 편이고, 오존 어드밴스드에 있는 이제 오존 이미저 를 가지고서 지금 오히려 근데 저는 지금 밴드를 보시면 이제 미드 영역대, 미드로우 쪽 영역대는 조금 타이트하게 좀 좁혔고, 오히려 이제 하이 쪽을 조금 더 와이드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사실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이게 좀 체감이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스테레오 이미지가 리어 필드 모니터링 환경에서 좀 스피커 거리가 간격이 좀 좁거나 할 때는 스테레오 이미지 파악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환경을 구성하실 때 스피커와 스피커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 포지션과 스피커들이 사실 60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좀 1대1대1 정도 거리가 구성이 되면은 조금 더 스테레오 이미지 모니터링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보컬의 음장감이나 전체적인 스테레오 이미지가 약간은 더 강조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스테레오 이미징은 살짝 더 보완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이번에는 아까는 계속 서지컬한 방향의 EQ를 사용했는데 이번엔 조금 뮤지컬한 음악적인 방향의 EQ를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자, 서지컬 EQ랑 이제 뮤지컬 EQ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사실 뮤지컬 EQ 같은 경우는 밴드가 이 제조사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정해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EK7이니까 2700Hz 정도고 3K는 아니면 3900Hz고 그 사이는 사실 선택이 정확하게 안 되긴 하거든요. 제조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만들었을 때 밴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철학과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밴드를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 너무 막 숫자적으로 파라메트릭 EQ 쓰는 것처럼 막 정교하게 쓴다기보다는, 아, 전체적으로 조금 더 하이가 밝아졌으면 좋겠다. 뭐 또 전체적으로 머드가 조금, 머드라는 거는 이제 악기의 중저역대가 뭉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데를 조금 컷을 해주면 살짝 더 시원한 사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약간의 킥의 펀치감이나 아까 서브의 펀치감 같은 거를 조금 더 부각시켜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뭐 맨리의 뭐 매시브 패시브나 뭐 챈들러 커브밴더 아니면은 뭐 밀레니아 같은 회사의 뭐 뮤지컬 EQ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또는 전체적으로 뭐 쉘빙이나 좀 넓은 폭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하이 쪽에 조금 더 밝기를 주거나 할 때는 맥 EQ나 아니면은 풀텍 스타일 EQ를 쓸 때도 있고요. 뭐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하이 쪽에 약간의 그런 브라이트니스가 조금 더 더해지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하드웨어적인 앰핑의 느낌과 질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테인 머신 같은 거를 좀 과감하게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거는 사실 좀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런 테이프 기반의 것들은 어쨌든 주파수에 그런 롤오프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의 그런 음향적인 왜곡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얻어지는 질감이 좋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러그인은 자유롭게 실험해보는 마인드로 하면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암펙스 테임 레코더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아서 사용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테임 머신 같은 거를 에뮬레이션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낮은 IPS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뭔가 다른 질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15IPS까지 지원하는 플러그인들도 있지만 이렇게 30IPS까지 지원하는 암펙스는 이제 마스터 레코더로 보통 많이 썼던 클래식한 이제 테임 레코더이기 때문에 높은 IPS일수록 원음과 조금 더 유사한 깨끗한 느낌이고, 낮은 IPS로 가면 주파수가 롤오프 되고 좀 왜곡이 생기는 그런 조금 더 변화가 많이 생기는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부러 로우파이한 사운드를 만들거나 조금 더 질감을 좀 멋있게 바꾸고 싶을 때는 뭐 15나 7.5, 뭐 극단적으로는 3.75IPS까지 쓸수 있지만, 원음에서 좀 깨끗한 앰핑을 얻는 느낌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뭐 노이즈나 트랜스폼 옵션도 저는 다 끄고, 예, 그냥 IPS만 높은 상태로 한번 거치면 굉장히 좋은 질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테임 레코더의 인풋과 아웃풋의 양을 조절을 하시고, 이게 과도하게 리프로듀스 레벨이 들어가게 되면 클리핑이 이제 디지털 레버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 양을 조절하셔서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A/B 테스트 전후로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볼륨이 커진 걸로 인해서 내가 더 좋은 사운드를 얻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A/B 테스트 전후는 레벨이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게끔 세팅을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제 테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단순히 이제 뭐 세츄에이션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컴핑감과 약간의 펌핑되는 느낌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과감하게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파라메트릭하게 주파수를 한정해서 쓸수 있는 컴프레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자주 쓰는 이제 옥스퍼드 서프레서라는 이 친구는 이제 좀 주로 이제 고역대, 1K 이상, 고역대에서 보통 DSR로도 많이 쓰는데, 저는 이걸 미드레인지를 좀 약간 다듬는 용도로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덕션이 과하지 않게 살짝, 아주 살짝살짝만 눌릴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미드레인지가 살짝살짝 이게 눌릴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이제 미드레인지에서도 펌핑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이나믹 레인지를 컨트롤 해주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릴 수 있게 해주는 서프레서를 저는 이제 마지막에 약간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사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프로큐3 같은 거에서 다이나믹 EQ 기능을 메이크 다이나믹을 통해서 다이나믹 EQ 같은 부분으로 약간 미드레인지 컨트롤을 해줄 수 있죠. 여기도 여기 보시면 다그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1K 이상에서 조금 컨트롤 해주시면 되겠죠. 비슷한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스터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음압을 좀 건드리는 부분들인데, 저는 뭐 디지털에서 만약에 음압을 이제 얻어야 된다.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음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컨버터의 소프트 세츄에이션 기능을 활용한다던가, 좀 높은 비트 뎁스로 하는 맥스비시에 같은 그런 하드웨어 리미터를 사용한다던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날로그 리미터를 통해서 게인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디지털 상에서 좀 극단적으로 높은 음압을 낼 때, 사실 이런, 리미터와 클리퍼를 동시에 이용한 체인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높은 그런 라우드니스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처음에 게인을 올리는 리미터와, 그 다음에 클리핑을 아주 살짝만 발생시켜서 약간의 블렌딩을 해줘서 클리퍼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으로는 약간 요즘 스트리밍 매체에서 트로피크 리미팅이 도입됐을 때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내준 경우들을 발견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트로피크 리미팅 하는 이런 식으로 리미터, 클리퍼, 리미터 이런 식으로 컴비네이션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미터와 이제 클리퍼의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리미팅은 이제 컴프레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높은 레이시오와 빠른 스피드로 이 다이나믹을 컨트롤하는 느낌이면, 클리핑은 클립되는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라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색적인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더 높은 음압을 얻기 위해서는 중간에 클리퍼가 하나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리퍼와 인풋 아웃풋을 살짝 이제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클리핑 레벨을 전체적인 클리핑 레벨을 살짝 줌으로써 디지털 도메인 안에서 좀더 높은 라우드니스의 그런 사운드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쭉 이제 이 마스터 체인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한 가지 플러그인으로 뭔가 과도하게 효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한겹한겹 레이어를 쌓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사운드적인 어떤 실험이나 프로세싱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체인,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좀 개별적으로 한번 구현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세싱 하는데 정답은 없지만, 좋은 전달력을 가진 사운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프로젝트는 이렇게 한번 오버뷰를 해봤고요. 샤인 와이드 프로듀서님의 Without You라는 곡도 한번 음원 사이트에 다 공개가 된 곡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마스터가 진행되는지 한번 사운드를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작업한 인더박스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퍼즐 맞추기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어울리는 구성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홈 프로듀서 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너무 오버 프로세싱에 관한 부분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믹싱이나 마스터링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점차 그 체인을 간소화시켜 나가고,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프로세싱하는 그런 체인을 잘 최적화하는 과정들이 만약에 된다면 충분히 이제 대중들에게 전달력 있는 음원을 만들 수 있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마더보드 스튜디오의 김지용 엔지니어였고요. 오늘 저희랑 같이 해본 부분들이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